네, 썬데이 탐 2부 시작합니다. 짜잔. FX100이에요. 네, 네. 지금 우선 저번 시간에 저 개괄적인 설명 다 드렸고 프리셋 조금 사운드 알아봤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프리셋을 만져볼 거예요. 네, 라이브 사운드입니다. 네. 마샬 리터에다 꽂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우리가 할게 캐비넷을 없애야 돼요. 그렇죠? 네, 무조건 마샬은 캐비넷이 구동되기 때문에 네. 캐비넷 시뮬레이션을 없애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네. 여기 얘를 돌려주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FX, DS, 앰프, 캐비넷. 네. 캐비넷에서 얘를 한 번 더 눌러주면 없어졌어요. 비활성화가 된 거죠? 네, 거네요? 이거는 지금 활성화가 된 상태고 이거 눌러서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럼 이 없어진 상태에서 옆으로 가면 꺼져 있죠? 오, 꺼졌네요. 꺼져 있어요. 네. 이렇게 이 위에 올라가면 파랗게 불이 들어오는데 네. 그냥 겨우 설정이 되고 있다. 네. 여기에서 지금 구동 중이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니까 이게 들어왔다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네. 네. 자, 캐브로 꺼졌습니다, 지금. 네. 한번 가면 네, 이게 진짜 80년대 클린 사운드 진짜 마샬 사운드 캐비넷 네 마샬 캐비넷 사운드 네. 거기에 지금 딜레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딜레이로 갈게요 네 딜레이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레벨을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타임은 탭으로 해도 되나 봐요 네 딱각 요 정도 네 500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피드백을 살짝 요 정도 네 이 정도, 요 정도. 네 레벨도 좀 됐다. 줄여야 돼요. 레벨도 좀 줄여야 되겠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오, 네, 그럼 됐죠. 네. 자 그리고 리버브는 그냥 놔둘까요? 놔두죠. 네. 네. 아주 기분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앰프는 사운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바꿔. 앰프가 뭐가 있을까요? 너무 강력. 좋다. 오 좋다. 얼굴로 가볼까? 강력하긴 한데. 네 깨끗하고. 네,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네.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하고 네 우리 리듬을 한번 해서 연주를 좀 네. 해보시겠어요? 네. 네. 지금 볼륨을 올렸어요 제가 네 드럼 볼륨을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뱅크 업다운인데 네. 지금 여기 얘를 꾹 누르면 튜너가 돼요 뿅 네 튜너. 튜닝을 먼저 하시고 튜닝이 좀 예스 네 하고 그리고 얘를 꾹 누르면 루퍼가 됩니다 짜잔 네 와 해서 이쪽이 플레이 뭐 더 더빙 뭐 그리고 스탑 네, 네. 레코딩 플레이 레코딩 더빙 네. 그리고 이쪽이 스탑하고 그리고 클리어예요. 여기 써 있네요. 아 그래요? 레프트가 이거 네. 라이트가 있어요. 라이트가 스탑하고 클리어.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레코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원 투 아 예. 이거를 치고 될까? 리듬을 먼저 치고 자 예. 들어왔죠? 예. 루퍼를 꽉 키고요.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바로.
근데 사실 이 루퍼에는 드럼은 안 들어가 녹음이 거죠? 되어 있지 않아요. 어. 봐봐요, 이 상태에서 어. 플레이를 하면 루퍼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예. 여기에서 어, 드럼은 녹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드럼이 녹음이 안 되는 게 더 좋은 게 뭐냐면 네. 이 클릭에 맞춰서 드럼의 필에 맞춰서 내가 연주를 하는 거랑 네. 메트로놈을 그냥 듣고 연주를 하는 건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네, 이렇게 그래서 드럼을 듣고 연주를 해서 이 파일을 그대로 컴퓨터에 올려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맞다. 어. 근데 드럼하고 같이 못 써먹잖아요. 같이 녹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드럼 어쨌든 이런 드럼 머신이 있는 루퍼 기능에는 드럼은 같이 녹음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안 되고 이제 연습할 땐 되게 편해요. 아, 네, 드럼이 그럼요, 계속 나와주니까. 그럼요, 그럼요. 생각 잘했네요. 네. 드럼까지 녹음되면 진짜 못 씁니다.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좋은 예전에 딱 한 게, 근데 지금 생각이 그 제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루퍼 되게 좋았던 멀티 중에 하나가. 네. 드럼 같이 녹음되는 기능과 네, 드럼이 같이 녹음이 안 되는 기능 분리를 해놨던 기억이 아, 있어요. 있어요. 어,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네.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은 드럼이 같이 녹음이 안 된다. 거,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상태에서 플레이 또 하고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누르면 또 더빙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탑을 지금 해놨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꾹 누르면 네, 이렇게 클리어가 없어졌네. 됩니다. 네,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이거 참 편하고 좋네요. 네. 없앴습니다. 네네. 되게 좋죠. 그리고 직관적이기도 하고. 싸고. 네, 싸고. 근데 얘는 진짜 부담 없이 구매하셔가지고 그냥 멀티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고민 없이 사셔도 되는 네, 그런 뭐, 멀티입니다. 이게 또 뭐 생필품이죠. 뭐. 네. 뭐 요새 멀티가 다 생필품이야. 근데 사실 진짜 어딜 가나 멀티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네, 어. 그 간단한 녹음 뭐 원해서 가보면 다 네. 이런 거 하나 있고 여기다 꽂으세요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외 나가거나 우리가 클럽 공연이나 행사에서 네. 쓸 때는 꼭꼭이 페달보드를 짜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은데 있는데. 집에는 멀티가 있어야 돼. 진짜 하나씩 다 있어요. 네, 그거 없으면 네. 뭐 음악 생활 못하지 뭐 어떻게. 네. 그래서 저도 핫톤 멀티 진짜 조그만 거, 예. 이만한 거 예. 하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뭐 고퀄리티를 꼭 사지 않고 진짜 곡 작업 데모 만들 때는 예. 야 이런 멀티 있으면 사운드 메이킹 할 때도 기가 막혀요. 어, 예. 이펙터 제가 프로그램을 사서 따로 그 사운드를 다운받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데.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찾을 때는 멀티 안에서 사운드 찾는 것도 굉장히 네,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요즘에는 그 소규모 공연장에 앰프 없이 아 그렇죠 그냥 그렇죠. 스네크에다 꽂고 맞아요. 그냥 하니까 네. 모니터로 잘 들려요. 네 맞습니다. 그거 진짜 그냥 꾹꾹이 아날로그 소리보다 네. 그런 공연장에서는 그게 더 잘 어울려요. 맞아요. 네. 행사 같은 경우에 앰프 귀찮아서 안 갖다 주시는 경우가 요즘 네.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앰프 설치하라고 하면 아 그럼 앰프 설치하는 팀은 안 부를 거야 라고 하시면 저희 앰프 없어도 됩니다. 아, 왜 그래? 바로 말 바꿔야 돼. 아, 저희 악기 렌탈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 말 바꿔야 돼. 예. 네, 그러면 행사를 하나 더 뛸 수 있다. 아, 정말 힘드네요. 행사. 네. 밴드로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예, 그렇죠? 살기 힘들죠. 차라리 MRT는 가수로 부르지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라서 예, 참 우리 네 명 이게 뭡니까? 근데 악기 렌탈 비용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 그러면 플레마 네 한 줄 평 주시죠. TV 냉장고 세탁기 플레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자, 멀티 이유식. 이유식. 예, 초심자들을 위한 예. 밥 먹기 전에. 영양간식. 예. 네, 이유식을 먼저 드시고 속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직접 네. 드십시오. 네. 좀 아기가 아니라도 조금 이렇게 이런 거 귀찮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조작하는 문제. 이유식이 맛있거든요. 맛있어. 그치 맛있어요. 아기들 먹을 때 분유 막 뺏어 먹고 그러잖아요. 네, 한 숟갈씩 덜어 먹고. 네. 저도 샀다니까요 이런 거. 아, 요새 네. 있어야 돼. 네,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몇 대 몇? 8.5. 8. 네. 좋습니다. 이거 점수 잘 받은 거예요. 이거. 훈훈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멀티를 계속하면서 사실 멀티에서 막 우리가 깔 수 있는 맞아, 거 맞아.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특히 2024년도는 없어. 네.
워낙 저렴한 가격에 고사양으로 나왔기 맞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멀티를 선택하시더라도 네,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후레마는 자기가 지네들이 개발한 이 사운드 엔진 하나 갖고 네네. 앞으로 한 5년은 더 울고 먹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5년 안에 또 뭔가를 개발하겠죠. 또 개발해갖고 네. 또 얹겠죠. 맞아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후발주자였어요 사실. 그렇죠. 어, 엄청 후발주자였는데 이렇게 성장을 할 줄은. 아, 그러니까요. 막. 네. 저희 오늘 플레마 FX100 함께 해봤고요.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엔 밀린 청소. 어. 뭐요? 썬데이 타임. 예.